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각별하게 챙겼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최 씨의 딸 유라 씨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회부 배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차 씨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와서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내연 관계였다고 폭로했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우선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두 사람, 바로 고영태 씨와 차은택 씨입니다. 먼저 고영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방 제작을 계기로 최순실 씨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차은택 씨가 오늘 두 사람은 가방 제작으로 알게 된게 아니라 연인 관계로 나는 의심했다. 이렇게 폭로를 한 겁니다. 앞서 고영태 씨는 이를 부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설에는 고영태 증인이 가까이 최순실과 지내다가 차은택 이후에 차가 뭔가 앙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네, 저 발언을 보면 이 아주 관계들이 미묘한 것처럼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풍기면서 질문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영태 씨는 계속 반박을 했습니다. 고영태 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차은택 씨가 이런 민감한 내용을 탄핵 심판정에 나와서 증언하게 된건이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변론 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고영태 씨의 폭로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고 씨의 말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 씨가 국회 청문회에서 한 증언도 진실이 아닐 수 있고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측의 어떤 조직적인 저항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어떤 다른 작전도 구사한다는 얘기가 있죠. 어떤 겁니까? 네, 우선 박근혜 대통령 측 헌재에 고영태 씨의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한 것 역시 이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고영태 보입니다. 씨를 계속 공격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박 대통령 측은 또 증인을 39명이나 신청했는데요. 이들을 다 심문하려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역시 헌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39명 중 6명만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헌재 심판정 안에서도 노골적으로 심판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박한철 헌재 소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탄핵소추와 관련된 핵심 사항만 물어봐라. 벌써 1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증인이 모른다고 하는데 질문이 다 모르지요라고 끝나고 있다. 차라리 미르재단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빠르겠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헌재에서는 김종전 문화체육부 차관이 박 대통령이 정유라 같이 끼 있고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해라라고 직접 이렇게 챙겨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증언했잖아요. 이게 왜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정유라 씨를 위한 겁니까? 네, 결국 박 대통령이 사익을 챙기려던 최순실 씨의 농단에 휘둘린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공적인 조직, 심지어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이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승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조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은 체육계 비리를 척결하고 스포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겠지만 이 공주승마 논란에 휩싸였던 정유라라는 이름을 직접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점, 그리고 유독 체육, 그리고 승마에 대통령의 관심이 많았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이 사적인 감정, 사감이 있었다. 이런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또 주로 입을 연 사람은 김종 전 차관 그렇게 되죠. 자, 박 대통령을 좀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과거에는 대통령의 어떤 충복처럼 하다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김종 전 차관은 체육계 농단의 핵심 인물로 구속되지 네. 않았습니까? 체육계에서는 정유라 지원의 부정적인 인사들이 좌천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과정에서 김종 전 차관이 실무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 전 차관은 모두 청와대의 지시였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그 자신의 반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강요 혐의를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특검에서도 최 씨의 아이디어를 체육계 정책에 반영을 하면 청와대가 그대로 승인해줘서 놀랐다. 그러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박 대통령의 승마 관련 언급을 직접 나에게 알려주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네. 이 역시 자신이 아니라 청와대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어제 국정을 같이 농단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내 탓이오 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법조팀 배혜림 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